우리 통캠 실내 휴게실에 당구 대가 들어왔습니다. 이것은 우리 인천에서 가끔 오시는 우리 이창호 회원님께서 회원들을 위한 여가 선용과 또 여기 거주하는 촌장하고 또 다른 그 직원들이 심심할 때 이렇게 심신단련하라고 이렇게 기증을 해주셨습니다. 우리 회원들은 이렇게 촌장이 특별한 돈이 있어서 이러한 것을 제가 살 형편이 못 되는데 회원께서 기증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 당구 이 규모를 이렇게 갖춰주신 이창호 회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자, 혹시 우리 회원들께서 오시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휴대 부채 두고 초코와 이제 제반 그 필요 소모품들은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뒀습니다. 그리고 3구짜리, 4구짜리 오늘 설치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 공도 다 점검하면서 아 좋은 공이라고 해서 점검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평소 이제 당구 공을 닦는 그 저 왁스 이런 왁스와 그다음에 또 저 시트가 흠집이 생겼었다 또 교정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분 당구 칠 수 있도록 마치 당구장처럼 이렇게 좋은 장갑들을 어마하게 많이 갖다 뒀습니다. 자 이렇게 하시고요. 제가 이 실내에 당구 1회 따위를 둘 때는 우리 이제 중장년들이 통기타만 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가 선용을 좀 하시라고 오셔서 그 이용하시라고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. 분명한 것은 반드시 회원만 여기 통캠에 오셔서 이걸 이용하실 수가 있도록 그렇게 좀 되어 있고 일반인들은 제가 여기 와서 가급적이면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여러분 회원으로서 잘 좀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당구 때는 습기 관리와 그 이제 청결 유지가 중요하니까 항상 제가 없더라도 혹시 오셔서 여러분 치실 때는 여기 저 닦는 그저 이 걸레를 가지고 항상 먼지를 잘 닦으시고 그 다음에 공도 왁스로서 하시고 여기 여름에는 습기 방지를 위해서 에어컨을 가동한 상태에서 선풍기를 튼 상태에서 그렇게 꼭 잘 쳐주시기 바랍니다. 겨울에는 여기 자체 그 열기가 있도록 온도가 되어 있으니까 온도를 제가 높여서 관리하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뒤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. 뒤쪽을 봐주시면 또 탁구대를 제가 이쪽에 이제 해놨습니다. 이제 365일 라이브 홀을 밖에 큰 무대를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실내는 이제 그러니까 음악을 하면서 운동도 같이 하고 또 같이 취미도 즐기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두기 위해서 일부러 공간들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의 많은 활용을 바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런 물품들 그리고 저기 저 탁구대도 원래 우리 광양에 계시는 우리 서동섭 회원이 예전에 기증해 주신 거예요. 지금이야 이제 밝힌지만은 이 탁구대도 우리 광양에 있는 서동섭 회원이 보내주신 겁니다. 그래서 일터 통기타 캠프촌은 여러분들의 가입비나 이런 걸로 제가 또 시설을 규모를 갖추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찬조 후원 협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또 이루어지죠.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큰 이런 물건을 또 기증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저 역시도 심심할 때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당구를 친다면 그죠? 네. 한 번씩 오셔서 오늘 제가 아침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한
혼자서 한 30분 치고 나니까 이 운동이더라도 다리가 뻐근하게 운동이 딱 되더라고. 그래서 아 역시 참 당구는 좋구나 싶은 게 아이고 막 갖고 제가 또 치니까 또 잘 안 되네. 또 이끼를 한번 땡기 봐야 되겠어요. 그죠? 귀를 오 땡겨온다. 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한번 땡기는지 안 땡기는지 한번 살다 오 잘 땡겨온다.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.